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5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가곡천로입니다. 여기는 가곡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강에서는 바다에서 사는 은어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강에 연어입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연어떼. 와, 어마어마한 연어떼입니다. 강에서 이렇게 연어떼를 봅니다. 이게 저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면 그만 가버린다니까. 트랙터로 전부 다 갈아 엎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으로 이용하시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원래 뭘 심어야 될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서 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호산 오일장에 나왔습니다. 호산 오일장이죠? 여기 오늘 호산 오일장인데 좀 뜨거워서 그런지 조금 한산하네요. 도나스 찐빵 집이네요. 삼척의 호산, 삼척시 호산에 있는 오일장입니다. 오일장에 없는 거 빼고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가을에 되죠. 오늘 나무도 여기는 시장이 전 호산 시장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시장이 조용합니다. 버물전이네.
드롭 나왔네. 드롭 이거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만 원씩입니다. 전부 만 원씩요? 아이고. 오늘 여기서 고추 모종 70포기, 여기에서 고구마 한 단, 또 여기에 토마토.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전부 모종입니다. 모종. 아까 사가지고 갔잖아. 가지도 있고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고추가 제일 많네요. 모종. 그래도 시골 시장 모습입니다. 오늘 양상추, 양배추, 저쪽에 또 고추, 고구마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여기 고구마를 두 줄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시들시들해졌는데 날이 뜨거워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모르겠네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삼척 이제 동해안 쪽에 차박 캠핑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